이번 MSG 때 진지 많아서 1대1이긴 했지만 초반에는 저희가 좀 유리했던 구도로 갔던 걸로 기억해서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. MSG 순위 결정전에서 쳤을 때 화도 나고 그랬지만 팬픽에서 좀 많이 밀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. DRX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 MSC에서 중국 팀 같은 스타일의 강점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되게 박빙일 것 같아요. 서머 때는 완벽하게 모든 경기 다 전지 상태로 이기고 싶습니다. 고사이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BDD 초비 상대 선적이 15-2 뭐 그렇던 것 같던데 저번 시즌에 LCK 퍼스트 팀이랑 POG 1위를 다 제가 먹었는데 제가 또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. 퍼스트 했어요? 세컨드 하시지 않았나요?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박 터지게 싸워봅시다. 바텀이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재혁이가 되게 잘해갖고 당연히 데프트 형이 이길 것 같아요. 게임이 후반까지 간다면은 이길 자신 있어. 데프트 엔딩이 많았었던 것 같진 않아서 롤러 엔딩이 더 적격이지 않나. 솔직히 그거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데프트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. 데프트 선수가 많이 죽어서 끝나는 엔딩으로. 어떡하죠 롤러님, 지금은 형로가 안 좋은데. 이게 저가 죽여서 데프트 엔딩 만든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잘 나가던데 조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젠지 잘하는 팀이라서 솔직히 자신 없기네요. 질 자신. 저희가 1승 먼저 따내고 앞서 나가겠습니다. 순위가 바뀔 때가 됐죠? 스플링기 1, 2등 먹었으니까 곱게 내려오세요. 열심히 준비해서 좀 스프링 때보다는 이제 좀 다르게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MSC 끝나고도 더더욱 느낀 게 많아서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